모델을 훈련시키고 모델로 예측하고 평가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어떤 모델이든지 사이클 런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 비슷해요. 우선 뭐 변환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환기하고 머신러닝 알고리즘 모델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모델을 생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생성되어져 있는 우리 머신러닝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훈련 데이터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을 시킨 다음에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예측을 해보면 돼요. 예측을 하면 예측값을 주게 되고요. 분류 모델인 경우에는 그 예측값이 실제 값과 몇 개나 같고 몇 개가 다른지, 즉 정확도를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가 회귀 문제다, 그러면 얼마나 비슷하게 숫자를 예측하느냐. 그래서 오차가 적으냐, 오차가 크냐. 이걸로 모델을 평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죠. 그래서 그 훈련셋에서 보면 예측값을 이렇게 찾아내게 되면은요. Y트레인이 실제 타겟이 되는 거고요. 트레인 프리딕트가 예측한 타겟들의 예측값이 되는 것인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실제 값과 예측값이 100%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오면 정확도 100%. 정확도가 100%인 모델은 정밀도 재현율 따로 계산 안 해보셔도 다 100%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예측해볼 수가 있는 거죠. 훈련 셋은 우리가 피팅을 할때 레이블들을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모델 입장에서는 레이블을 알고 있는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본 거였었다면 테스트 셋의 예측값을 찾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레이블을 전혀 모르는 상태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예측하느냐를 평가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을 알고 있는 데이터들의 성능과 레이블을 모르고 있는 데이터들의 성능이 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 차이가 크면 과대적합, 오버피팅이 큰 거고요. 그 차이가 작으면 오버피팅, 과대적합이 작은 거죠. 과대적합이 작은 모델일수록 좋은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렸었었고. 계산을 해봤더니 테스트셋에서도 100%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데이터 자체가 워낙 간단한 모델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럼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냐? KNN은 간단했잖아요. KNN은 뭐였어요? 가까이 있는 거 다섯 개 찾아서 그 다섯 개가 뭐라고 예측을 해주느냐? 였었잖아요. 그게 KNN. 그게 KNN. 근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각 클래스로 분류가 될 확률을 계산해 준다. 그래서 확률을 계산해 주는 메서드가 따로 있어요. 예측값을 주는 메서드가 프리딕트고 확률을 계산해 주는 메서드가 프리딕트 프로버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느냐, 어떻게 확률을 계산하느냐를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었죠.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식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그모이드, 뭐, S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파이라고 할게요. Z에 관한 함수라고 하고요. 프랙션. 분자, 분모. 분자, 분모인데요. 분자는 뭐냐면, exponential Z. 분모는 exponential z 더하기 1. 이렇게
정의한 게 시그모이드 함수예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다음과 같이 쓰기도 합니다. 분자, 분모인데 분자가 1, 분모가 1 더하기 exponential minus 1 이렇게. 아,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z.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의 함수를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확률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시그모이드 함수를 얘기를 하느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 E라고 하는 기호는 E라고 하는 기호는요, 수학에서 그 유명한 상수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상수가 뭐가 있어요? 파이 알죠? 아시죠? 파이. 3.14라고 하는 값 아시죠? 3.14159이 점점점 이렇게 끝나지 않는 숫자예요. 그죠? 이렇게 그 소수점이 무한히 반복이 되면서 끝나지 않는 숫자를 무리수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가장 유명한 상수 중에 하나가 수학에서 가장 유명한 상수 중에 하나가 파이. 파이. 원의 둘레의 길이나 원의 둘레의 길이나 원의 면적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상수. 네. 그다음에 이 e라고 하는 거는요. 자연 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 대수라고 하는데 얘는 값이 2.4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얼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소수점이 끝나지 않는 무리수고요. 수학에서 되게 유명한 상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대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 그러면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지수 함수예요. 지수 함수. 여러분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2의 x승, y는 2의 x승이라고 하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x가 0일 때에는 1, x가 1일 때에는 얼마? x가 1일 때에는 2, x가 2일 때에는 2는 4, x가 마이너스 쪽으로 갈 때에는 점점점점 0에 가까워지는 이런 모양이 그래프예요. 일단 이것부터 그려볼까요? 일단 이것부터. 그럼 2의 z승이라고 하는 거는 2의 z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무슨 뜻일까요? 2.1의 x승 이런 그래프인 거예요. 이런 그래프. 아시겠죠? 요거부터 그려볼게요. 지수함수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지수함수. 지수함수. 어떤 지수함수를 그려볼 거냐면 fz는 exponential z. 요거부터 그려볼게요. z의 범위를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numpy. a range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하면 너무 클 것 같고요. 마이너스 5부터 2, 3까지만 할까요? 3까지만 하고요. 촘촘하게 0.001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0.001. 그 다음에 그러면 F값이 있어야 되겠죠? F값. F값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numpy.exponenti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무엇을 넘기면 되냐면 z를 넘기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쓴 거죠. F는 exponential z. 그거 그대로 쓴 거예요. 자, 이거 그래프 그려볼게요. plt.plot. z와 f를 그리시면 돼요. z와 f를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plt.grid 쓸게요. grid. plt.xlabel만 쓸게요. xlabel만 z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lt.show
레이블. 레이블이 잘못됐죠. 레이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프 맞죠? 자, 여기가 Z축. 그 다음에 여기가 함수. 이 함수의 모양이 뭐다? Y는 exponential Z. 이런 함수예요. 이해되시죠? X가 0일 때는, X가 0일 때는 어디를 지나냐면 2를 지납니다. X가 0일 때는 2를 지나고요. X가 1일 때는 2.4 정도가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2는 4, 4가 좀 넘을 거예요. 뭐, 그리고 X가 3일 때는, 아, Z가 3일 때는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예요. 이거를 지수함수,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거꾸로가 되겠죠. 그쵸? 이 함수를 좌우 대칭으로 그려주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모양. 왜 그런 모양이 될까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하니까 거꾸로 그려지죠. 아까 모양의 반대죠. 왜 그래요? X가 음수일 때, X가 음수일 때 전체가 양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X가 양수가 되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가 반대가 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함수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좌우가 대칭이 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을지 우리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하기 전에 요거부터 이게 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부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어떤 분수가 있으면 분수의 그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숫자를 곱해줘도 분자, 분모는 바뀌지 않죠.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가 있으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같은 수를 곱해도 같은 숫자죠. 그죠? 6분의 2나 3분의 1이나 같은 숫자인 거 아시죠? 그죠? 자, 그러면 분모 분자에 exponential minus z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도 exponential minus z를 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exponential z 곱하기 exponential z 곱하기 exponential minus z는 뭐가 되죠? 1이 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너무 쉽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빨리 넘어가게. 2의 3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냐면 2의 3승 곱하기 마이너스 3승이라는 건 뭐예요? 2의 3승분의 1이란 말이에요. 역수예요, 역수. 그래서 얘랑 같아지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z가 어떤 값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exponential z에 exponential minus z를 곱해주게 되면 그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게 되면 분자에도 마이너스 z를 곱해주고 분모에도 exponential minus z를 곱해주게 되면 여기는 1. 그 다음에 여기도 exponential minus z, exponential z니까 여기가 1. 그 다음에 여기 1 곱하기 exponential minus z니까 exponential minus z.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고, 자, 얘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면, z가 양수적으로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양수적으로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그래프 마이너스 z 그린 거, 그 마이너스 z를 그린 마이너스 z를 그린 그래프. 마이너스 z를 그린 그래프가 뭐예요? 야, x, z 방향으로 계속 커지게 되면 함수값이 어디로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함수값이 0에 가까워져 가고 있죠. 그렇죠? 함수값이 0에 가까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z가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얘가 0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1분의 1이니까 뭐에 가까워질까요? 함수값은 1분의 1이니까 1에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반대로 z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진다고 해볼게요. z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는 경우는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경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분모가 굉장히 큰 값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큰 값분의 1. 굉장히 큰 값분의 1은 얼마예요? 0이죠. 그쵸? 2분의 1은 0.5. 4분의 1은 0.25. 8분의 1은. 16분의 1은. 32분의 1은. 어때요?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죠.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은 0에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함수는 최댓값이 1을 넘을 수가 없고요. 최소값도 0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그런 함수가 됩니다. 볼까요? 네, 그려볼게요. 자, 지수 함수를 그려본 거고요. 위에서는 이번에는 실제로 진짜로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려볼게요.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z를 numpy.a range. 이번에는 양쪽 똑같이 할게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0.00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그모이드라고 할까요? 시그모이드는 저기 있는 계산식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계산식이 뭐라 그랬어요? 계산식이 이거잖아요.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minus z. 그러니까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minus z. exponential이 numpy exponential minus z.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plt.plot만 해주시면 돼요. z와 시그모이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드를 해주시면 보기가 좋을 거고요. x label z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y label 여기는 시그모이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plt.show까지 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프가 이런 모습이에요. X축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Y축이 여기 있는 거예요. Z가 0일 때 어디 지날까요? Z가 0일 때 0.5를 지난다. 0.4하고 0.6 사이니까 0.5죠. 0.5를 지나고요. z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져 가고 있죠? z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1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z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죠? 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이 무슨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나요? 이 모양이 S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징은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징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갖고요. 시그모이드의 특징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습니다. 이 사이에 있는 값을 가져요. 자, 여기서 뭔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들 확률. 확률을 생각하면 확률은 0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확률은 0보다 작아질 수 없죠. 동전의 앞면, 뒷면,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 생각해 보시면 0.5, 0.5잖아요. 그죠? 맞아요? 앞면이 나오면 2인 거고 앞면이 안 나오면 0인 거고 모든 확률은 0에서부터 1 사이인 거잖아요. 주사위 던지면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뭐 이렇잖아요. 그죠? 모든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어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리턴 값이 0과 1 사이에 있어요. 확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 안에다가 시그모이드 이렇게 쓸게요. 시그모이드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z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여기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요.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올 텐데 그 값이 0.5보다 크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양성이다 라고 혹은 불임이다 라고 예측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확률을 계산했는데 그 확률이 0.5보다 작더라 라고 하면 뭐라고 예측하면 돼요? 코로나 음성이다 아니면 물고기로 하면 스멜트다 이렇게 예측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0.5라고 하는 기준선을 0.5라고 하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얘를 우리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확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0.5보다 큰 값은 포지티브 양성이 될 확률 양성이라고 예측을 하면 되고 맞다 라고 예측을 하면 되고 0.5보다 작은 경우는 아니다 음성이다 라고 예측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값을, 어떤 숫자 하나를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딱 넣어서 그 다음에 그 시그모이드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값은 언제나 0과 1 사이니까 그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지고서 0.5보다 크냐 작으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양성이냐 음성이냐 도미냐 빙어냐 스팸이냐 스팸이 아니냐 이렇게 확률을 계산해서 그 확률로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시그모이드 함수가 항상 0과 1 사이에는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여기다 정리를 할까요? 여기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리턴 값은 0에서 1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리턴 값을 확률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웨이트 가지고 있잖아요. 랭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다이어거널 가지고 있죠. 하이트 가지고 있죠. 웨이트 가지고 있죠. 얘네들 전부 숫자 아니에요. 그 숫자를 여기 시그모이드 함수 안에다가 넣으면 값이 계산될 거 아니에요. 값이 계산돼서 리턴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리턴 값을 양성이 될 확률, 음성이 될 확률로 생각을 해서 0.5보다 크면 양성, 0.5보다 작으면 음성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생각이에요. 시그 모이드 함수의 리턴 값이 0.5보다 크면 양성, 포지티브. 제가 포지티브, 네거티브의 의미를 긍정, 부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긍정, 부정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양성, 음성, 맞다, A다, B다. 이렇게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팸이다, 스팸이 아니다. 코로나 양성이다, 코로나 음성이다. 양성 종양이다, 악성 종양이다. 등등등. 도미다, 빙어다. 이렇게. 도미가 좋은 거고 빙어가 나쁜 거고 이런 거 없잖아요. 긍정, 부정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성과 음성이라고 하는 그 용어 때문에 그거를 긍정과 부정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0.5보다 크면 양성, 그렇지 않으면 음성으로. 그렇지 않으면 음성. 네거티브. 그리고 예측하는 분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그 함수의 리턴 값을 가지고서 0.5보다 크면 도미, 0.5보다 작으면 빙어,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분류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숫자를 어떻게 넣어야 되느냐예요. 예, 그 다음 문제는 이 Z라고 하는 곳에 Z라고 하는 곳에 숫자를 어떻게 넣어야 될까? 우리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무게도 있고, length도 있고, diagonal도 있고, height도 있고, width도 있잖아요. 이렇게 다섯 개의 변수가 있잖아요. 다섯 개의 변수. 자, 이걸 순서대로 그냥 x1부터 그냥 x5라고 할까요? 생선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 세대는 X1번부터 X5번까지 다섯 개의 변수가 있어요. 다섯 개 모두 숫자예요. Weight만 여기 넣어도, sigmoid 함수는 0과 1 사이인 값이 나와요. 그죠? Z 대신에 weight 숫자 값을 넣는 거죠. 아니면, length만 이 자리에 넣어도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 나와요. 그렇겠죠. 응? 시그모이드 함수 그래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밑에 있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나오는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숫자를 넣든 0에서 그 다음에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수렴을 하는. 0으로 수렴을 하거나 1로 수렴을 하거나. 그래서 웨이트가 어떻게 되든 어떤 웨이트를 넣든 여기다 넣으면 0과 1 사이의 값이 나와요. 어떤 랭스를 여기다 넣든 그 값은 0과 1 사이에 나와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변수는 모두 몇 개나 있어요? 다섯 개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Z자리에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선형 회귀식을 쓰는 거예요. 이거죠. 다섯 개의 변수들 앞에 뭘 곱해준다? W1, W2, W3 이런 것처럼 무엇을 계산한다? 어떤 개수들을 곱해준다. 그리고서 절편을 더해준다. 이걸 Z로 생각을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다섯 개의 변수가 있으니까 그 다섯 개의 변수 앞에 어떤 개수들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을 다 하나씩 더해요. 변수의 개수를 곱해주고 더하기 두 번째 변수의 어떤 다른 개수를 더 곱해주고 더하기 세 번째 변수의 다른 개수를 곱해주고 더해주고 이거를 쭉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절편 하나 더해준 다음에 그 전체 값을 뭐라고 해요? 그 전체 값을 Z라고 하는 거예요. 그 Z를 여기다 넣으면 어쨌든 이것도 계산되면 뭐가 돼요?
계산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계산하고 나면 숫자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형외기 해봤잖아요. 선형외기에서 이 공식으로 이러한 수학적 모델로 값을 계산하면 숫자 하나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weight면 weight. 이렇게 나오죠. 그 숫자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다섯 개의 변수들을 조합을 해서 그 다섯 개의 변수들의 선형조합. 선형조합을 해서 숫자 하나가 나오면 그 숫자 하나를 어디다 넣어준다? 시그모이드 함수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값은 항상 시그모이드 함수 값은 0과 1 사이일 테니까.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예측하는 게 무슨 방식이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선형외기라고 하는 것은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외기는 다음과 같은 수식인 거예요. W는 Z는 W0 더하기 그 다음에 W1 곱하기 X1 여기서 X1을 그 생선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선의 무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W2 곱하기 X3 아 X2 이거는 생선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랭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변수 개수들이 있으면 잠깐만 변수 개수들이 있으면 변수 개수만큼 변수가 다섯 개가 있으면 다섯 개만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를 약간 수학적인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W0 더하기 시그마 썸 그 다음에 뭐 I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I든 J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고 WJ XJ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절편이 있고 개수를 곱하고 첫 번째 변수 더하기 개수 곱하고 두 번째 변수 더하기 쭉 하는 거죠. 그 변수의 개수만큼 그거를 수식으로 쓴 거예요. 네. 이 수식이 딴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은 요거 풀어서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쓴 거를 간단하게 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행렬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W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행렬의 곱셈처럼 생각할 수 있다. 요 부분은 행렬의 곱셈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네. 자, 이게 선형외기인데 그러면 선형외기와 로지스틱 리그레션 네, 관계.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형 회기식으로 계산된
결과를 어디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무엇을 계산한다? 양성과 음성이 될 확률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인 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0.5보다 크면 양성,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0.5보다 작으면 음성, 이렇게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인 거예요. 이 전체 결과를 어디에다 넣겠다? 이 전체 결과를 exponential minus z에서 그 z 자리에다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식까지만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네. 시그모이드 함수 다시 한번만 써보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런 함수란 말이에요. 제대로 나오고 있죠? 시그모이드 함수는 1 나누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exponential minus z. -z.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 정의예요. 여기까지가 시그모이드 함수 정의예요. 아까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이 결과 위쪽에 있는 선형외기 결과. 여기 z가 이거라 그랬잖아요. 선형외기식을 그렇죠? 이 선형외기식을 어디에다 넣자? 이거를 그냥 z 자리에다 넣자.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생각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거 다시 약간만 풀어서 써보면 프랙 이렇게 되고 여기가 1 나누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z 자리에 마이너스라고 하고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시그마 쓰는 것보다는 시그마를 쓸까요? 썸.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아마 그쵸 보이죠. 이렇게 하고 바로 하나 더 있고 라고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네. 수식 나온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란 선형외기식을 어디에다 넣자? 시그모이드 함수의 요 z 부분에다 넣자. 그러니까 선형외기식 요만큼을 z라고 하고 이걸 여기다 넣자. 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요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대로 쓴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무엇을 계산하자? 요 공식을 활용해서 확률을 계산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대로 계산을 해보면 진짜로 그 확률이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확률이 계산돼서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도미가 될 확률, 그 다음에 빙어가 될 확률, 그런 확률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W0와 WI들이 계산이 됐을 거예요. 그죠?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좀 건너뛰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기다가 Z자리에 넣어줄 Z자리에 넣으려면 Z자리에 뭔가 숫자를 넣어줘야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W들을 찾는 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훈련 과정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썼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데이터 훈련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로 학습시킨다는 의미는 시그모이드 함수에 사용할 선형 회기식의 절편과 인터셉트 그리고 절편과 개수들 코이션츠들을 훈련 데이터를 사용해서 찾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훈련 세트가 있으니까, 이것처럼 안 나오는군요. 요거를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요렇게 올리시면, 아마도, 네. 제대로 보일 것 같아요. 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훈련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사용할 선형회기식.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무엇을 여기 Z자리에 사용해야 될 선형회기식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형회기식의 절편, 인터셉트와 개수들, 코이피션트들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걔네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용해서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용하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훈련 결과 한번 볼까요? 로지스틱 리그 죄송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 훈련 결과로 찾은 개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로짓 모델이죠. 여기에서 네임드 스텝스를 찾으면 되죠. 우리 네임 중에서 뭐라고 줬어요?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클래시파이어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죠? 점 찍어 보면 뭐가 나올까요? 인터셉트가 있어요. 인터셉트. 자, 이거 프린트. 이거 뭐냐면 절편.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로짓 모델 네임드 스텝스 스텝 중에서 클래시파이어에는 코이피션트 얘가 뭐다? 얘는 개수들 앞에 곱해지는 기울기들 찾은 거죠. 맞아요? 마이너스 2.68 이거 W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다섯 개는 length에 곱해지는 숫자 weight에 곱해지는 숫자 그 다음에 여기는 length에 곱해지는 개수 그 다음에 여기는 diagonal에 곱해지는 개수
height에 곱해지는 계수, width에 곱해지는 계수예요. 그래서 logistic regression을 훈련시킨다, 학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선형 위기식을 찾는 거고요. 그래서 regression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런 절편과 계수들을 갖는 선형 회귀식을 찾는 거기 때문에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건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로지스틱이 있는 거예요. 로지스틱. 선형 회귀식을 찾은 다음에 그 선형 회귀식을 이렇게 찾은 선형 회귀식을 어디다 넣었다?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넣었다. 시그모이드 함수의 다른 이름이 로지스틱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리그레션의 결과를 로지스틱 함수에 넣었다 라고 해서 알고리즘 이름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인 거고요. 로지스틱 함수는 확률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분류를 하는 알고리즘인 거예요. 분류를 하는 알고리즘. 이해되세요?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 안에 들어있는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